자, 어둠을 없애려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빛이 있으면 됩니다. 우울을 없애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행복이 있으면 되죠. 그렇죠? 사망이 없어지려면 생명이 들어오면 돼요. 두려움이, 공포가 없어지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사랑이 있으면 되죠. 공포는 무엇과 짝을 짓고 있습니까? 사망과 짝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에는, 아,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럴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사망을 없애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하다는 말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무서우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엄마 품에 들어가면 돼. 병아리도 무서우니까 엄마 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것은 하나의 진리예요. 자, 사망은 무엇이 없애줘요? 생명이. 어둠이 빛을, 어두우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어두우면 무섭습니다.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빛이 없으면 어두울 거고, 어두우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빛이 필요해요. 자, 그 빛이 바로 생명이다. 자, 사망은 어두움입니다. 어둠에 필요한 것은 빛이에요. 자, 사망이 있는 곳은, 어둠이 있는 곳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필요해요. 그래서 병아리도 두려우면 엄마 암탉 품으로,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생명이 곧 뭐예요? 빛이고, 사랑이 곧 빛이며, 결국은 사랑이 곧 뭐예요? 생명이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같은 거야, 알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게 진짜 삼위일체다. 이렇게 사랑과 생명과 빛은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알고 보면 뭐예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두울 때는 사랑은 빛이 되고, 사망이 몰려올 때는 사랑은 생명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뉴 스타트의 치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 속에, 빛 속에, 생명 속에. 이제 그래서 그 속에 치유가 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져버리고, 놀라운
그 인간의 기술로, 지식과 기술로서는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는 오직 생명으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이런 말 있어요. 사랑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이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 배워도 잊어버려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랑이 두려움을 내가 쫓는다 배웠잖아요. 예, 네, 배웠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이 빛이요 생명이다. 그 진리요. 아시겠죠?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최고의 진리. 맞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네?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길은 뭐가 길이요? 진리가 길입니다. 네, 그래서 길. 이걸 노자 선생님은 길을 그분들도 다 길이라 그랬어요. 네, 도다. 그래서 도 같았다. 그러면 무엇을 발견했다는 말입니까? 진리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앞으로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발견한다. 이때까지는 갈래길 앞에서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또 이것도 아니구나 저것도 아니구나 혼란스러웠다가 이제는 길이 확실해졌어. 네. 그 길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래서 이 몽땅,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보여주는 주는 것이 뭐예요? 이걸 그냥 한꺼번에 이거. 예. 네. 예? 네? 이것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사랑이라.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알게 되고 생명을 알게 되고 예, 거기서 빛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세상에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온통 어둠, 조건적인 사랑, 사망 밖에는. 그래서 그 이 세상 안에서 다 죽어가고 있고, 다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렇죠? 다 두려움에 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수록 사랑을 더 알고 빛을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서 그게 50이 60이 되면 두려움은 40이 될 것이고 70이 되면 3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흙탕물에 두려움의 흙탕물이 있을 때 이 맑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맑은 물을 자꾸 부어주면 그 흙탕물이 점점 맑아지는 그런 원리로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얘기를 한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세상의 죄인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존재하는 건물이 바로 성소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구원하실 그것을 보여주는 그 행사를 제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희생제사 또는 속죄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희생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거기에서 그런 제사를 쭉 처리해 가는 그 직책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사장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든 이것을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계속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한다, 구원한다, 구원한다. 그래서 그런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뭐 봄철에도 있고 이렇게 여름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1년 주기로 반복을 해가는 그것을 절기라 그래요. 그것은 유월절 절기.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보여주는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은 틀림없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언약 약속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히 기억시키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일 그러니까 성전에서는 그 제사를 매일 지내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매 토요일마다 뭐예요? 그것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안식일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매 절기. 그 유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우리가 그 피 흘리심을 우리의 구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거를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야. 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자 유월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다가오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피 흘려서 죽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이제 그 유월절 전에 마지막 만찬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근데 여기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낳았다. 이 설명은 제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을 넣었다고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어떻게 코너를 몰면 예수가 드디어 로마를 몰아내고 유대인들에게 영광을 영광스럽게 이야 로마 제국을 몰아낸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옳지 않은 견해였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 유대인들을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무조건적 사랑의 사고방식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자기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신다. 발을 탁 대야를 넣고 예수님이 다 대야에 물 떠가지고 오셔가지고 제자들 이제 앉는 자리가 다르니까 그 다음에 씻고 나면 타올로 닦아주고 그 다음에 또 대야를 옮겨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 광경은 무엇을 보여주는 광경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의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요즘은 신발들이 다 좋아가지고 땅에 흙이 안 묻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서 발 씻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이 당시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 신발은 뭐 집신이니까. 그때 뭐 아스팔트가 있습니까? 콘크리트가 있습니까? 그냥 흙이 막 묻는다고. 그 흙은 무엇의 상징이냐 하면 사망의 상징이다. 인간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사망에서. 그 사망을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그 사망, 그 흙이 상징하는 그 사망을 씻어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사람이 씻는 게 씻을 수가 없고 누구가 씻어야 돼? 생명이신 예수만 씻을 수 있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이 당시에 그런 깊은 진리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런데 제자들이 좀 한 서너 명 씻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니까 상당히 거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란 분이 어떻게 내 발을 다 씻기나? 그러니까 이제 발 씻어 주겠다고 하니까 거부도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발 내놔라. 그러니까 아, 이래도 되는 건가 이거? 그러니까 조건적 세상에서는 거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 조건적 세상에서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의 섬김을 받는 사람이고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을 반드시 뭐예요? 섬겨야 돼. 이제 그런 조건적인 관념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너무나 거북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거북한 거를 거북한 심기를 솔직하게 어떻게 드러내는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자가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때까지 한 서너 명 씻은 제자들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발레 나라 하니까 발레 주고 자 씻자 하니까 씻고 그런데 씻으면서 거북해 안 해. 이제 이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형식적으로 말 잘 들어 안 들어. 뭐 발레 나라 하니까 발레 주고 씻자 하니까 씻 그러면서 거북해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말하는 베드로도 베드로 딱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간밖에 안 되는 나의 발을 씻길 수가 있는가? 근데 이 발 씻긴다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를 없애시는 분이라는 상징인 줄도 아직도 그런 영적 깨달음이 없는데 베드로에게 이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게 안 물어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벌써 몇 명 씻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 하는 말은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주님이 세상에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주장을 예수님에게 뭐예요? 용감하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솔직한 것이 뭐게? 그게 믿음입니다. 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어 하면서 솔직하지 못한 믿음은 그건 위선이에요. 자기 주장을 전혀 뭐예요? 거리낌 없이 하나님에게 제 생각에는 이게 틀린 것 같습니다. 예수님 이거 뭔가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발 씻은 제자들은 그런 뭐예요? 그렇게 베드로처럼 말할 수 있는 뭐가 없어?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식 믿음은 이게 권위주의적 틀에 박혀가지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말하고 싶어도 안 하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거꾸로 돼 있어요. 참 이게 믿음의 구조가 진짜 이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죠. 자,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네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다. 이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참 중요한 건데 네가 지금은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어떻게 나중에는 알리라.
나중에란 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나면. 피 흘리고 나면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내 더러운 발, 죄를 씻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 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발을 씻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주는 건 그거는 뭐 하나의 예의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것을. 자, 그러면서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말도, 그 말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의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방금 몇 명 씻어서 그렇죠. 이 머저리들 발은 씻을 수 있지만 내 발은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발을 씻겨드려야죠. 이제 이런 식이요. 그렇죠. 그렇죠. 제 발은 절대로 그것도 무슨 말까지 끼어가지고 절대로 못 시킨대나. 예, 절대로 뭐 이대로 하면 어떻게? 제 죄는 절대로 예수님이 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죠.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이게 중요합니다. 요 네 글자, 요거 내가 너를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니캉 내캉 아무 관계가 없다. 네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인간인 낮은 인간이니까 네가 내 발을 씻어야 된다. 그러면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요? 조건적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적 하나님인데, 그럼 너는 조건적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렇게 되면 니캉 내캉 뭐예요? 관계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뭘 모르고 짓거려 됐다. 는 사실을 베드로가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대 주여, 그렇다면 당신이 나를 씻겨야만 되는 그런 우리가 그런 관계라면 그러면 뭐예요? 발만 씻을 게 아니라 손, 머리 이거 다. 참 베드로 재밌는 사나이예요. 베드로는 뭐 부분에서는 약해요. 예의 부분에서는 약해. 그러니까 굉장히 예의라는 것은 자기를 솔직히 예의가 바른 사람은 자기를 솔직히 드러낼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의가 바른 사람은 형식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기 있는 그대로를 솔직히 나타내기를, 그러니까 자기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지 않기 위하여 예의라는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 우리는 자꾸 예의 바르게 신앙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뭐를 오해해서 그런 줄 아세요? 거룩이라는 말을 오해해서 그래요. 거룩. 대한민국에서는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럼 벌써, 목소리부터 어떻게 돼요? 거룩하신 일. 그게 행복하지 않아? 거룩하단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말이야. 그게 진짜 거룩이야.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는 어떻게 돼? 형식을 갖출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자유롭다 이거지. 그래서 적어도 베드로는 자유로울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다른 제자들보다 하나님에게 더 뭐요? 가까이 갔다. 그래서 수제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제일 좋은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있는 그대로를 자유롭게 나타내 보여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인생에서 제일 믿음이 좋은 상황은 누가 누구를 믿는 거요? 그렇죠. 애기가 엄마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믿으면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뭐요? 전혀 포장하지 않고, 쉬다 말이야!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맺는다. 이 말이야. 요즘 이런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 딱 싫어해요. 아시겠죠? 예. 네. 그 이유가 뭘까? 어른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래. 거룩하신 그 싫지, 그치, 싫지. 거룩하신 하나님 싫지. 재미없어. 그런데, 요즘 애들은 자기 의견 발표 잘해요, 안 해? 예. 네. 거리낌 없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대대로 된다고. 그렇지? 자, 그래서 아 그렇다면 좋습니다. 손, 머리, 예, 머리 며칠 못 감아가지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 온몸이 깨끗하니라. 자, 여기, 성경을 조금 더 재밌게 보면, 그 손과 발이, 손과 머리가 뭐를 상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머리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사고방식, 생각. 그 내 생각도 무조건적 사랑의 생각으로 바꿔달라.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손은 뭐예요? 손은 나의, 내가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있으면 내가 하는 일도 뭐예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방식과 그 사고방식에 따른 나에게 나타나는 행동까지도 다 예수님이 바꿔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뜻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랬더니, 이미 목욕했다는 말은,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은 죄의 덩어리였는데, 너희들 죄는 사해졌다. 왜? 너희들은 지금 내 제자가 나를 믿고 따르고 있으니,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 즉, 내가 이때까지 3년 반 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치려고 애썼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미 죄사함을 뭐요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러니까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은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우리가 땅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망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다 뭐가 되어버려 흙이 돼서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은 계속 뭐예요? 흙이 묻는다. 죄가 묻어. 그러니까 그거를 매일매일 씻기만 하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너희는 다 이미 목욕해서 깨끗하게 됐다. 그런데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 누구를 가론 유다는 아직도 철저히 뭐요? 조건적으로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는 참 저는 이 한국에서 조금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한국에서 좀 껄끄러운 것이 님자를 너무 갖다 붙여. 제일 껄끄러운 님자가 어느 님자게? 대통령님. 아니 대통령 그러면 끝난 거야. 세상에 대통령인데 거기다 무슨 님자를 대통령 같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높으신 분이한테 대통령님. 그래서 님자를 붙이면 너무 뭐예요? 계급적 의식이 너무 강해. 그래가지고 미국 소리에 삼는 그런 개념이 많이 씻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에서는 박사님 그러잖아. 그 미국에서는 박사님 같은 거 없어요. 뭐 박사야 다 닥터, 닥터 누구 누구 닥터 누구. 그리고 서로 뭐예요? 친해진 뭐예요? 이름 불러요. 어저께도 우리 본부장이 저 부르는 소리 들었죠. 뭐라 그럽니까? 한국식으로 하면 아주 금방지기 짝이 없어요. 왜 이름을 물러.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이 기독교 정신이야.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다 뭐요? 평등하다는 거죠. 우리는 구태한 님자를 붙여서 그런데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런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형식 그 추장스러운 그렇죠 형식보다는 그래서 형식보다는 뭐가 무엇이 실제로 통하는 거 마음과 마음이 솔직하게 통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철저히 예수만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있고 조절해서 내가
실제로 죽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킬 수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받기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자꾸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내가 뭐요? 내가 그분의 발을 씻겨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긴단 말입니까? 이거는 발 씻어 주려고 그래도 뭐요? 그거 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 특히 우리 이 한국식, 한국적이라는 말은 무슨적이냐 하면 권위주의적입니다. 권위주의적. 그래서 미국에도 물론 권위주의가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자연스러워. 그래서, 부디 하나님과, 어린 아이가 아빠를 좋아해서 아빠에게 어떤 요청이라도 뭐예요? 할 수 있듯이. 그런 관계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받으셔서 다 치유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2부가 끝났습니다. 정말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생명이 우리 모두의 세포 안에 풍성하게 담겨져서 사망을 씻어내 주시고, 그래야 우리들의 유전자 하나하나가 다 생명이 넘치는 유전자가 되게 하여서 정말 지금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철처럼 우리의 몸에도 봄이 무르익게 하셔서 정말 놀라운 치유가 이루어지는 이 뉴 스타트의 생활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